대표님, 네. 이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중에 그 탄핵안, 이 공소장이라고 할수 있는 탄핵안 내용도 엉터리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명의 범죄 혐의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헌법에 규정될 정도로 법률이라든가 헌법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고 그것도 고위직이 네, 탄핵의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어떤 범죄 혐의가 네. 있어야 하는데 4명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라는 건 완전히 무슨 진상 규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예,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탄핵을 하는 거죠. 특히 저 검사 출신 이성윤이가 왜그 대변 의혹 했다는 거, 이런 거는 정말 한심하죠. 아무런 증거 없이 그때 뭐 울산 뭐 지검에서 뭐 민원실에다가 그런 걸 했다는 건데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름까지 이제 박상용으로 밝혔다가 지금 뭐그 고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를 꼬리 이미 내리고 있죠. 당했죠. 예, 꼬리 내리고 있죠. 예, 이거는 저 면책특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국회의원까지 금패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난달 14일 법사위에서 제기를 했잖아요. 실명을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다알수 뭐 있도록 카톡 프로필도 이렇게 다 해서 비추고 그러면 다저 사람이 누구나 봐도 알 그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박성룡 이 검사 측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그 이전에도 네. 설명을 했고 이 사건이 난 뒤에도 아니라는 그 증거들을 다 갖고 있다. 하니까 이제 겁이 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걸 법사위라든가 이런 데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다라면 면책특권이 있는데 이성윤 의원이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으니까 유튜브는 면책특권이 없는 것도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서영교 의원도 최고위에서 실명까지 제일 먼저 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니까 겁이 난 거죠. 자칫하면 이게 금패지 날라가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 우물쭈물하고 있죠. 뭐그이 의원은 뭐 검사 실명을 나는 거론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서영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으니 진실을 밝혀보자는 취지다. 뭐 명예훼손 다 해놓고 이제서 저런 얘기하는데 저거는 저는 금패치 좀 떨어뜨려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더군다나 그걸 탄핵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탄핵이라는 게 공무원한테 대한 징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징계잖아요. 근데 사실관계에도 확실하지 않은 뭐 음주 추태 뭐 이런 거를 했다고 억울하게 매도해가지고 저렇게 탄핵 신청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탄핵한 검사 4명 중에 제일 먼저 법사위에서 지금 청문을 하겠다는 게 김영철. 현재로서는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지요. 이분이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하면서 돈봉투 사건 수사를 했던 검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탄핵의 대상에 넣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걸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공격용으로 제일 먼저 1탄으로 김영철 이 차장검사를 부르겠다는데 코바나 콘텐츠 그 후원금 사건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뭐 아크로비스다. 그 김건희 여사 무슨 전세권 설정 문제 이것도 뭐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사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탄핵 대상들 불러서 조사하고 막 큰소리 치고 책상 치면서 막 억누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답변 과정에서 뭐 건수 하나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으로 또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가겠다. 뭐 그런 속셈이 보이는 건데 저렇게 또 하면 안 되죠. 입법부가 어떻게 사법부 검찰 흉내를 냅니까? 더군다나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이거 잘못 걸렸구나. 네. 과하게 네. 했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하니까 네. 이성윤 네. 의원도 난 실명 거론한 적 없어 하고 지금 꼬리를 내리고 그렇죠. 있고 서영교 의원도 그 한번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보자는 수준이었다 하면서 쓱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탄핵을 함부로 걸어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법률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도 없이 일단 불러보고 큰소리치고 거기서 건수 잡아가지고 뭐 대통령을 압박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법이죠. 네.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이 탄핵도 제대로 된 탄핵을 해야 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은 검사들에 대해서 이재명 수사 잘못하면 당신들 전부 네. 탄핵당해. 이 그렇죠. 거쪽이 협박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중요한 수사들은 끝난 상황이고 지금은 법원으로 재판으로 네.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들의 시간이에요. 네. 판사들에 대해서도 봤지. 겁주는 거죠. 네. 네. 앞으로 재판 똑바로 해. 그렇죠. 검사들이 또 재판장에 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압박 예. 예, 하고 또 판사들에 대한 겁주기. 그래서 재판을 좀 지연시켜서 뭐 대법원 판결을 가급적 늦추는 거죠. 예,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을 그 사이에 끌어내려서 뭐 다시 선거하는 거 이게 이재명의 목표죠. 예. 이번에 탄핵 대상으로 예. 들어간 강백신 네. 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 조국 수사도 했고 네. 그래가지고 아주 검찰 내에서는 네. 대표적인 이 검객으로 통하는 검사인데 대장동 수사뿐만 아니라 네. 대선 여론 조작 사건 수사 팀장도 맡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갔는데 네. 그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정자동 네. 호텔 특혜. 네. 이게 사실은 더 큰 저수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동보다도 더 큰 네. 특혜를 준 게 정자동 네. 호텔 이 특혜인데 이걸 지금 수사하겠다니까 또 탄핵으로 해갖고 묶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묶으려고 했죠. 네. 그런데 이 강백신 차장검사가 검찰 그 이프로스 네. 인터넷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예. 자기들끼리 내부 인터넷망, 그게 이프로스라고 하는데, 그게 네. 글을 올려갖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나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탄핵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부패한 권력자가 속한 정파의 권력 오남용이다. 네. 이렇게 정면 반박으로 나섰네요. 그렇죠. 예. 강백신 검사가 아주 화가 나갖고 입을 연 것 같습니다. 예, 강백신 차장검사죠. 이분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예, 부장검사를 역임하면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를 지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1부장, 3부장 검사를 했죠. 아, 1, 3부장. 예, 예. 아주 핵심 그렇죠. 부장을 했어요. 예, 예.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옛날로 말하면 중수부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패한 권력자가 속한 정파에 의한 권력의 오남용이다. 그러니까 부패한 권력자가 누구예요? 이재명 민주당이죠. 직계곡을 지금 나선 그렇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 권력의 오남용. 다수석이라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권력을 오남용, 나라를 질곡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신랄한 주장이죠. 이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네. 검찰의 표적수사금지법, 네. 검찰 수용자의 소환조사금지법.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 피의자에 대해서도 네. 소환해서 하지 말고 직접 구치소 가서 수사하라. 그런 네. 내용이고.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지금 잇따라 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 왜곡제까지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검찰을 없애버리겠다는 게 이재명의 네. 생각이죠.
그건 뭐 조국도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네. 검찰 수사권을 뭐 완전 진짜 완전 박탈하고 윤석열 것이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부패 완판이 되는 거죠. 예.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의협심 강한 검사들이 좀 나섰기 때문에 예. 좀 검찰에서도 좀 새로운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하고 이 탄핵 이런 검사 탄핵에도 좀 위축되지 않는 네. 그런 뭐 결기를 좀 보여준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백신 네. 검사도 이프레스에 올린 그래서 네. 범죄자가 속한 정파에서 네. 검찰에 대한 비난을 지속적으로 네. 하면서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형사 소추권 집행 역량을 네. 약화시키는 계약을 지금 벌이고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된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네. 어떤 사법체계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어버리고 있다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한 범죄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나선 거죠. 네.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검찰도 그동안 뭐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할 행위를 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뭐 일부 또 문재인 정권 때 뭐 지금 국회의원 이성윤이라든지 예. 뭐 딸랑이 검사들, 친문 검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했어요. 역할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형국이죠. 또 국회의원도 되고 이러면서 정의가 지금 뒤틀려서 자꾸 왜곡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좀 개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좀 빨리 바로 잡아야죠. 지금 탄핵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대장동 이재명 변호하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법사위에 가서 6명 검사들 불러가지고 자기네들이 큰 소리 치고 책상 치면서 예? 조사한다고 나설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습니다. 도둑놈이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예. 있을 수 없는 우리 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나서서 이거 분노해야 되는데 지금 분노할 힘도 지금 남아있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 사법 처리를 미온적으로 한 게 그렇죠. 다 그 근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 네.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 아닌가요? 네. 그런 범법자들, 부패한 권력자를 저렇게 검찰에서도 무찌무했고 판사들도 지금 재판 안 하고 계속 무찌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네. 네. 지금이라도 선거법은 6개월 내에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계속 끌고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데 우리 진짜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 지금이라도 빨리 좀 사법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라든가 네. 판사들도 정말 정신을 바짝 네. 차리고 네.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네. 것을 보여줘야만이 네.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네. 권력에 영합하는 아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렇게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이 작태를 벌이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법부도 자성을 하는 네. 그런 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